매일 아침에 야채한테 물 주고 아빠 상추를 뜯어다가 달팽이 밥을 주고 있어요. 달팽이가 새끼들이 좀 나왔어요. 새끼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네 마리, 다섯 마리 정도가 보이는데 이렇게 달팽이 밥 주고요. 얘들아 밥 먹어라. 새끼 달팽이가 다섯 마리 정도 크고 있기 때문에 얘네 어디 잘 숨어요. 어디 이쪽에 어디 숨어있는 모양인데 먹이를 자주 공급해 줘야 돼요. 어떨 땐 유리에 올라와서 붙어있고 어떨 때는 안 보이고 그래요. 새끼 달팽이들이 어제 롱스엔에서 서류를 고쳐가지고 와서 처남이 주색휴고를 하러 갔는데 다시 집에 왔어요. 저를 데리러. 우선 아빠의 사인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동사무소에서 호출을 했나봐요. 아빠 데려와라. 아빠가 너 사인해야 된다. 아이 ông sao? Mắt em đâu sao? Thế chứ thằng Phương là đứa này. Nếu sao có tao bắt chạy ô, tôi lại nằm đi cho anh thay ô. Nó chỉ cho mà biết xong rồi. Ông đi đâu vào cái gì? À, tăng hình, tăng hình là người tăng hình. 우리 딱 구입할 때 갔다 온 그 동네 동사무소 거기 가려나 봐요. 아, 동사무소도 바뀌었네, 이렇게. 여기가 땅, 동네 동사무소인데, 집에서 5분 거리도 안 돼요. 한 2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제가 사는 동네가 땅앱인 줄 알았어요. 땅앱인 줄 알았는데, 땅행이래요. 땅행. Hello. 아는 사람이네. 나 가? 네. 같이 가? 네. 승. 아, 승, 여기 있어? 이 안에는 그, 촬영이 안 돼요. 잠깐 끌게요. 간편하게 그냥 사인했어요. 이름 세자 쓴 게 다예요. 뭐? 나 집에 가야지. 밥도 안 줬어, 여보. 아침에 니 국수 안 사줬어요? 안 사줬는데. 밥도 굶었어. 신랑 밥은 먹여야지.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이고요. 논에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 잡초 제거 피 뽑기 하고 있어요. 피 뽑기. 오늘 일꾼들을 좀 데려왔네. 볼게요. 한 다섯 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요. 이쪽 입구 쪽에는 피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저쪽에 중간 이후쯤에 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아빠가 뽑았었는데 밭드랑 오늘은 또 일꾼들을 더 데려왔네. 여러분, 피 뽑기 작업을 아침부터 하고 있네요. 풀이 많이 났나, 피가? 전, 뭐, 안 보이길래 안 하는 줄 알았어, 이런 작업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하는 모습이네요.
아, 지금 볼일 보는 중이에요. 다들 좀 놀라셨죠? 이 정도는 뭐 기본 아닌가요, 다들? 이 정도는 다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어우, 시원하다. 가로지기 영화 보셨죠? 실제 사건입니다, 그거. 지어낸 게 아니에요. 아, 시원해. 뭘 놀래, 우리야. 뭐, 사람 뭐, 쉬하는 거 처음 봤니들. 그래. 니네 마음 이해는 한다, 내가. 뭐, 요즘 줄기 좀 굵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는 건 아니지, 우리가 서로의 이상. 이상 설정이었고요. 이렇게 오줌빨이 세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지금 저녁 타임에 저 나와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물을 좀 빼고 있어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야식들이 삐꾸나게 생겼어요. 터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물 빼고 있는 중이에요. 못다 배터리로 이용해서 지금 안에 수중 펌프 집어넣었어요. 기계에 의한 물줄기입니다. 기계에 의한 물줄기고 좀 빼고 난 후에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요. 아빠가 수도꼭지 틀어놓고 어디 동네 마실 갔다 잊어먹었나봐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많이 들어있을 리가 없는데. 아이 까까, 야 까까, 너 아까 저기 거위알 물고 다니는 거 다 봤어. 요게 범인이에요. 거위알 먹은 범인. 요놈의 새끼들. 거기에 알 속에 맛있는 게 들어있는 걸 아는 거죠, 쟤네가. 야, 내 믿는 도끼 발등 찍혔어. 알 잘 지켜라. 거가 서 있는다고 알이 지켜지냐. 까까가 맨날 훔쳐다 먹는 거 아니야, 지금. 아, 까까가 요새 왜 크고 살이 붙었나 했더니. 저놈 새끼 저거, 저 거위알 훔쳐다 먹고 저렇게 큰 거예요. 영양 보충 제대로 한 거죠. 제 눈에 본 것만 세 개입니다, 세 개. 세 개를 깨가지고 핥아 먹었어요. 저 한국 야채밭에 큰일 났어요. 무는 지금 초토화 됐어요. 벌레가 있어, 벌레가. 벌레가 지금 뜯어먹고 있어요. 내일은 날 잡아서 벌레 잡아야 될 것 같아. 무는 이파리 거의 다 없어졌고, 깻잎 쪽으로 넘어갔는데, 깻잎도 약간 파먹은 흔적이 있어요. 눈 밝은 애들 데리고, 한국 야채밭에 벌레를 사그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거위들이 걔랑 싸우고 있어요. 거위는 알을 지키려고 하고, 까까는 알을 훔쳐먹으려고 하고, 까까야! 이리 와! 그래! 이게! 야, 비싼 오이, 호박, 가지 다 넣어놨네. 아빠의 그 우렁이에 대한 사랑이 엄청납니다. 아, 훔쳐다가 달팽이 좀 줘야겠어요. 우렁이만 좋을 수 있냐? 달팽이도 좋아야지. 야, 옥장 코스 이렇게 폈네. 얘네 금방 폈다, 금방 지더라고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금방 폈다가 금방 져요. 그리고 지금 벼 값이 오늘 들은 얘기인데 키로에 1300동까지 나왔어요. 1300동 1키로 수매가가 지금 사전 계약하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아빠가 할까 그러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또 뭐 들리는 얘기로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 팔 수도 있다 이래요. 그럴 리가 있나? 왜 못 팔지? 뭐 못 사가서 다들 안 다리고 사전 계약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못 판다고요? 말이 되나요, 그게? 이 지역은 다 사전 계약을 하니까 그런 화 시키려고 그 상인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열애로 예외로 사전 계약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얼르고 깜치는 뭐 이런 뭐 얘기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못 팔면 뭐 다 비워서 우리가 털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털어서 쌀 찌어가지고 쌀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일이 많아서 그렇지. 꼬봉차는 뭐 콤바인은 올 거 아니에요, 부르면.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뭐 일단 하지 말라고 했어요. 1300원이고 뭐 2300원이고 뭐 1300동이고 2300동이고 그냥 지난 기자처럼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은 하지 말자. 우리가 뭐 팔 때 돼서 뭐 9000동이면 어떻고 8000동이면 어때요. 그때 시세대로 팔면 뭐 덜 받았니 더 받았니 이런 아쉬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나온 얘기는 1300동까지 나왔어요. 기로에 사전 수매 가격이 지난 기작을 봤을 때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팔았던 그런 장사꾼한테 파는 게 아니라 벼를 그 여기서 수매해서 사는 그 사람한테 지금 그 사람하고 쪼인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전 계약해서 돈을 쓰고 싶은 뭐 아빠하고 아내의 마음을 알겠는데 그러면 또 나중에 시행착오가 따르죠. 뭐 비싼 애써 안 해. 지난 기적처럼 그런 소리 나올까봐 지금 허락 안 하고 있어요. 왜 미리 팔아가지고 분란을 만들려고 하냐. 놔둬라. 나중에 다 익으면 그때 팔자. 지금 제가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빠진 것 같아요. 한 5cm 정도 내려간 것 같고요. 됐어. 모터 빼야지 또. 왜 이렇게 커요? 수동 모터가.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는 거. 너 여기 오지 마. 가. 너 여기 왜 들어앉아 있는 거야? 아니 제가 훔쳐다 먹었어 얘가. 가! 가! 그 바보들 봤나?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앉아있어. 쟤가 알랐는 애가 크긴 한데 아니 아리는 있으면 아리나 품고 있다고 치지만 지털 잔뜩 뽑아서 거기다 놓고 저기 앉아있는 거야. 알도 없는데 뭐 품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자기 생각이죠. 알도 없는데. 여보 내일 저 벌레 다 잡아야 돼. 다 잡았어? 또 있을 텐데. 또 없어? 한 마리도 있으면 안 돼. 한 마리도 있으면 저거 다 먹어, 여보. 몇 마리 잡았다고? 내일 니랑 나 오면 저거 잡자. 저거 잡아야 두 발 벗고 잔다. 여보, 근데 이거 안 올라와? 몰라. 씨 남은 거 있으면 그거 나 주라 그래, 아빠한테. 여보, 저거 씨 남은 거. 2층에 그 화분에 심어보게. 이것도 안 나와. 어떻게 해, 안 나와서. 왜 피자? 잘, 나만 태워. 난 thịt gì ạ? Dịch. Dạ. Ừ, sắp mua nữa con dịch. 100+ ngàn. Thank you.